이것이 하늘의 검! 드라마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네, 저는 과거에는 담령 그리고 현대에는 허준세 역할을 맡았고요. 네, 저도 뭐 과거하고 현재하고 나오는데 아직 대본이 나와서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저도 처음으로 이 전지현 씨 인원을 두고 이민호 씨하고 저하고 삼각관계를 이번에 연기합니다. 또 사랑에 대한 집착력이 누가 더 강한지 인원을 향한 이번에 저의 모든 연기를 쏟아부을 삽니다. 절대 이민호 씨한테 인어를 뺏기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. 제가 이런 드라마 일적인 거 핑계 없이 어떻게 제가 전지현 씨 옆에 서 보겠습니까? 그게 일단 제일 컸고요. 제일 컸던 건 어쨌든 뭐 대기업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믿고 달라들었습니다. 그 인터뷰 중에 죄송한데 더 이상 저의 방광이 못 참겠다고 죄송합니다. 한계가 왔네요. 다시 오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것이 하늘의 검!